안녕하세요. 어제 27일 이후 오늘 28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29일 1시고요. 28일까지 있었던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진천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WHO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보고 내용, 그 구글에서 검색한 세계적인 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현재 사망 107명, 감염자 6,973명. 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최신 뉴스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제 82명이었는데 오늘 107명이면 25명이 사망자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70개 국가 약 6,973명 이상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약 16개 국가, 태국 14명, 그래도 이 중에서는 9명 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따르면 16개 국가, 태국 9명, 미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5명, 말레이시아, 한국 4명, 프랑스 3명, 베트남 2명, 네팔, 캐나다, 캄보디아, 스리랑카, 독일 1명씩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1월 28일 화요일부터 중국인 입국 비자 발급 중단한다고 합니다. 홍콩의 캐리램은 1월 30일부터 중국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속철도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경 간 페리 서비스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감염 확산을 위해 휴일이 2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감염자 확인 총 건수는 26일 2,835건, 27일 4,515건, 28일 6,973건으로 약 2,458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내용에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